할 수 있는 데는 지금 TSMC하고 삼성밖에 없어요. 두 군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회사는 원조인데 네. 삼성은 뭐 모방해가지고 따라간 건데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근데 예. 그 모든 게 이제 동전 양면과 양면이 있듯이 예, 예. 삼성의 그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직 계열화되고 내부화된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 애플이나 이런 예. 경쟁 기업 봤을 때는 그렇죠. 여기다 유비타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예, 없죠. 그 예. SK 하이닉스가 예.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는 예. 삼성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그 파운드리 자체는 네. 삼성하고 SK가 너무나 이제 그 규모적으로 그렇죠. 큽니다. 네.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1%도 안 돼요. SK는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는 18%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4배 훨씬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반도체를 뭐 팬비스 네. 업체인데 이걸 맡기려면 이 회사가 우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줄지 네. 그럼 뭐 히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뭐 여기 믿고 맡길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더라도 예. 내부적으로 어쨌거나 있으니까 그걸로 예.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 가고 오히려 물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데 예. SK 하이닉스는 일단 그런 게 뭐 업력도 그렇죠,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예. 손뜻 애플이나 이런 데 맡길 수도 없고 예. 이런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예. 보면 이제 낸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D램밖에 없어요. 거의 물론 이제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도 예. 약간 있어요. 근데 거의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낸드 아니면 D램입니다. 그중에서 D램이 훨씬 더 높아요.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보면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그 상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네. 상사에서 메모리는 안 합니다. 왜냐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메모리는.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019년 있잖아요. 네. 그때 SK하고 메모리 기업들이 다 안 좋았어요. 네. 상황이. 네. 그러니까 SK도 휘청거리는 거죠. 네, 사업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또 적자가 났어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네. 그러면은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다 그렇죠. 쏟아부는 거죠. 그렇죠.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네. 그 5나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5나노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TSMC하고 네. 삼성밖에 없어요. 네. 두 군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두 기업에서 양분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조사에 의하면 이제 올해 말에 뭐 TSMC에서 한 60% 정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삼성에서 한 40% 정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5나노나 이쪽 그 UV 장비 네.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파운드리 수요는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일, 매년 지금 성장률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두 회사밖에. 그러니까 그 TSMC 같은 경우도 네. 혼자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다 못해요. 캐파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물량을 넘겨줘야 돼요. 다른 데. 근데 이제 삼성을 그걸 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인텔이 뭐. 저희들도 예. 파운드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인텔이 그 사업을 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별로 이제 사업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접었다가 예. 최근에 다시 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예, 몇 개월 전에. 예. 예. 근데 예전에 좋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그 파운드리는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혼자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잘 갖춰야 되는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뭐 IP 기업이라든지 예. 아까 설계재산 예. 그런 기업들도 같이 이제 뭐 같이 이제 사업을 같이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디자인할 수 있는 회사들도 디자인하우스라고 네.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같이 파운드리에 조인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삼성이 이제서야 그걸 만들고 있어요. TSMC가 잘했던 이유가 그런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로 해가지고 네. 다른 관련된 업체들을 다 파트너로 끌어안았어요. 예. 근데 삼성은 그걸 안 했어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성과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이 그걸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 생태계를. 거기에 그러면 네. SK 하이닉스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는 아직까지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최근에 그 SK도 삼성 같이 이제 네. M&A나 해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쪽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키 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 예전에. 네. 예. 마그나 칩스의 회사인데. 아, 예. 그 회사를 지금, 예. 지금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가 너무 등락폭이 심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보니까 잘 되네. 어,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대만하고 대만의 TSMC하고 예.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예. 경쟁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어, 아까 뭐 5나노짜리는 예. 뭐 예. 6대 4 정도? 예. 예. 네. 경쟁력 차이는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 TSMC는 그 파운드리 사업 자체를 만든 회사예요. 네. 예전에 이제 모리스 장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TI에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뭐 수십 년간 있다가 이제 대만으로 들어와서 이제 TSMC를 만든 건데 그때 이제 파운드리라는 사업을 만들었어요. 벌써 이게 만든 게 1987년에 회사를 설립했어요. 네. 그때부터 계속 이제 파운드리 사업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은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벌써 업력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TSMC는 할 때부터 그걸 이제 만든 회사예요. 그 다음에 몇 년 초창기에만 빼고 계속 흑자가 났습니다. 계속 성장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회사는 원조인데 네. 삼성은 뭐 모방해가지고 따라간 건데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TSMC가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네요. 예. 업력 차이도 너무 큰데. 예. 그리고 그 삼성은 이제 팔로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TSMC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네. 그 회사가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 그 기업의 어떤 철학이 있어요. 필라소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그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네. 뭐 진실성, 네. 그 다음에 신뢰성, 네. 정직성, 네. 뭐 도덕성, 네. 성실성 뭐 이런 거예요. 그 회사는 이제 절대로 인테그리티가 가장 돈보다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네. 과거에 뭐 기술 약간 이렇게 네. 느끼고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인테그리티가 뭔지 딱 나와요. 몇 개만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진실만 얘기한다예요. 예. 그리고 네. 우리는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그리고 또 우리는 경쟁 회사를 절대 모방하지 않는다. 예. 삼성과 완전히 차별화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업의 철학이 네. 다른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죠. 그런 철학이 있는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하고 삼성하고 경쟁한다면 당연히 이런 회사들 더 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보면 소비자들도 그걸 알아요. 요즘은 진실성.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진실된 어떤 마음, 그쵸. 그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소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회사라는 거죠, 예전부터. 와, 네. 그러니까 경쟁이 아무래도 네. 저는 차이 난다고 봐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년이요? 예. 1년은 어쩌지 하면 극복할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예. 극복할 수 있죠, 잘하면. 지금, 그래서 삼성이 지금 3나노 양산을 하면서 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합니다. 네. GAA라고 하는 방식인데, 네. 기존에 이제 핀팩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네.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히는 네. 설명 못 하고요. 네. 일단은 그게 뭐냐면 이제 전류의 어떤 미세적인 어떤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그 TSMC보다 먼저 그 기술을 도입합니다. 예. 그건 뭐 삼성이 개발을 한 건가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같이 하면 아무래도 따라잡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 1년 정도 저는 차이 난다고 보고요. 예. 그 기술은 보시니까 예. 어때요? 괜찮은 기술인가요? 어, 그건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훨씬 더 나은 기술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실제로 딱 예, 나왔을 때 잘 나왔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 이제 뭐 요즘은 잘 그런 기사가 되지 않는데 네. 과거에 이제 네덜란드 ASML부터 예. 이제 예. 그 장비를 사오는 게 예. 굉장히 어렵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대만 TSMC가 이미 다 계약을 해놔가지고 예, 맞습니다. 물량을 받아 이재용 부회장이 뭐 가서 뭐 받았다 예. 얘기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게? 실제로 갔었죠. 예. 네. 작년인가요? 갔었습니다. 네. 가서 그러면 예. 이게 얼마나 그 독보적인 기업인 거예요? ASML. 어, 말씀드리면 네. 원래 2000년대까지 초반까지는 이제 그렇게 독보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독보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그 제품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되기 시작했죠. 네. 왜냐하면 그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자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반사 거울을 만들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장비에 탑재가 됩니다. 아. 근데 그 자이스랑 협력 관계예요. 네. ASMR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분도 25%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그걸 가져다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아. 예. 그 거울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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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울 때문에 결국.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에서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러한 장비죠. 아, 근데 그걸 보니까 예. 뭐 삼성에서 그 ASML 지분을 갖고 있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예, 맞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ASML 지분을 갖고 있다가 팔았다고 예. 또 이게 있더라고요. 예, 삼성은 좀 팔았어요. 반 정도 팔아서 아, 지금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지분? 그러니까 삼성이 본 거죠. 이 회사가 장비를 만드니까 아, 이 장비가 잘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이제 투자한 거죠. 네, 투자한 거. 예, 그래서 예전에 좀 많이 한 10%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한 10%인가 투자했다가 지금 5%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분이 투자가 되긴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됐군요. 네. 예, 예. 그 인텔에서 이제 예. 과거에 포기했던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진출하잖아요. 예. 뭐 이게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인텔은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5나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텔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나노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10나노. 10나노.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 차이 나는데, 물론 이제, 그, 인텔의 기술이 약간 뛰어난 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반 10나노보단 좀 월등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좀 차이가 나죠. 아무튼, 삼성은 5나노, 인텔은 10나노예요. 그러니까 벌써 2, 3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면 이제 파운드리 지금 그 마켓쉐어 보면, 네. 이제 5나노, 3나노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인텔은 지금 EV 장비도 아직 네. 도입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물론 이제 10나노 이상에선 삼성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10나노 아래, 7나노부터는 이제 EV 장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삼성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하고 삼성하고 네. 양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아무리 한다래도 네. 제품 못 만드는데 어떻게 경쟁이 돼요? 예.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심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인텔이 지금 7나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뭐 빠르면 2년 내에 한다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퀘스천 맞기긴 해요. 예전에 한다고 했다가 네.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인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네. 예, 2년 전인가요? 네. 나온다고 했다가 네. 수율 문제인가 해가지고 이제 못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완전히 신뢰 잃은 거죠. 아, 그럼, 네. 근데 그 과거에 그런 막 파운드리 했다가 포기했을 때는, 예. 인텔 자체에서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왜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네.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사업이 안 됐어요. 그쵸, 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네. TSMC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 TSMC 그 파운드리 수요도 충분히 전 세계 반도체를 커버할 수 있었는데 예. 요즘 뭐 스마트폰도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예. 반도체가 이제 안 쓰이는 데가 없게 되면서 예. 예.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넘치는 과정 속에서 예. 삼성전자가 뛰어든 거고 예. 인텔도 다시 한번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인텔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7나노 딜레이가 됐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예, 그게 신뢰 많이 잃었어요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모바일도 지금 보면은 예전에 진출한다고 했다가 네. 별로 이렇게 성과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자동차인가요? 뭐 몇 개 안 돼요 성과 나오는 데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하고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미래에. 근데 이제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이 잘 되네. 이 사업 괜찮겠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그 미국에서 정부에서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 제조를 네. 자국에서 하게끔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TSMC도 막 아리조나에 투자하고 네. 삼성도 이번에 투자할 것 같고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국의 반도체 산업 제조 업체를 막 끌어당기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도 엄청나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겠네요. 세금도 많이 혜택이. 예.